남자들 남자들 둘 셋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새 소망이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여자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의 본향살이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아멘. 네. 얼마나 많이 넘치면 말이죠.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 흐르도다. 맞죠? 네, 이 기쁨의 물결 이게 이 사랑을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물결입니다.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아멘. 부흥의 치운 참 괜찮은 부흥이에요, 그죠? 네. 뭐 내가 그 뭐냐 이사가 날 겁니다. 저 지민 씨가 말한 거 지민 씨가 신청한 거 우리 지은 씨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꼭 해달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이 작은 나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앵커래요? 집사람 안 해도 돼요? 네, 여보가 해야지. 기분이 괜찮은데요? 아까 백 쓴 게 효과라네요? 목적 표시해요.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십자가가 그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다가오면서 훨씬 좋아집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때에 모자국 난 주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갈보리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비전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는 소리는 별로인데 오늘 저녁에 마이크 아주 좋다. 아 진짜 잘하네. 그렇죠? 예. 네, 많이 봤나 봐요. 예. 역시 노래도 참. 노래 취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네. 아, 노래가 기도네 뭐. 참 생략할까요 오늘? 짧게. 예, 이제 즉시 항상 짧게 기도는 짧게.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생명이고. 또 우리들의 그 힘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의 사랑도 아닌 바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가한 당신의 사랑이 아니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에게 대하여 설명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말씀 우리의 유전자에 다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재밌는 질문. 질문 있으신 것 같은 표정 하고 계신데. 나중에. 히틀러가 사단의 걸작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히틀러가 아니 사단이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냐?
사단이 히틀러 같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죠. 왜? 히틀러가 사단 선택하면은 사단이 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예,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사고나 병으로 죽는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그거는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상구 박사도 안 걸릴 수 있다. 가능성은 보통 사람보다 뭐예요? 더 많다. 그래서 이상구가 암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또 이상구 자신은 자신이 암 걸렸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왜냐면 그 예.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택이 박사님도 진짜 선택의 자유네요. 그것도 마지막이에요. 그런 그렇죠.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암 걸리도록 선택하지는 않죠. 이제 이런 얘기가 엽기에서 나오죠. 사실은. 욥이 어떤 잘못을 하나님을 떠나기를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럴지라도 사단이 가정을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 욥에게 내려가서 시험을 하면은 욥은 당신을 뭐요? 당신 보고 당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도 사단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죠. 허락하시지만은 피할 길을 내사.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은 뭐요? 주시지 않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험도 받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죽었다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저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 선택한 거예요? 사단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많이들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또 선택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단은 또 어떻게 말려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방임하는구나. 또 그렇게도 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는 참 쉽게 꼬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진짜 사랑의 측면에서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야만 그런 오해를 안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넓어지죠. 그런데 좁게 보면은 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주로 흔히 하는 질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와를 그래 따먹게 가만 놔놨냐. 흔히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건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뭐요? 망각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은 뭐 누구든지 합니다. 성경 배우기 시작할 때 100%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면 간단한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혼동만 오는 거죠. 네. 네.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고, 예.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 때문에 예. 희생된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을 오히려 상당히 잘 믿는, 아 많죠. 굉장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죠. 예. 그 사람들이 잘 믿고 있다가, 예. 갑자기 히틀러 때문에 죽을 때, 예.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럴 때 마지막에 너무 억울해서 예. 저주하고 죽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 히틀러도 예. 저주하고 하나님도 예. 저주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 만약에 죽었다. 예. 그러면 히틀러와 이 저주하고 죽은 사람이 동일하게 구조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히틀러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할까 합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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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잘못했다. 원장님, 히틀러가 빵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안 죽었다 합시다. 금방 안 죽고 있다가 내가 이때까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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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께 숨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예. 예. 하나님이 평생 잠 있다가 알고 보니 당신 없어. 그러고 죽으면 그 사람 끝이거든. 예. 그건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끝에 가서 봐야 된다니까 끝에. 예. 그것은 그것은 말이지. 그냥 히틀러만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전혀 그렇게 할 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인지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 버려.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의 자유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도 온전히 모르면서 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구원이라는 게 뭔지 몰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알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내일 모레 합시다 하고. 요분 자기 믿음이 의로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겁니다. 박사님 얘기는 항상 그. 아 그렇죠. 요분 무의식이 5%고 95%가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예. 저희들은 뭐 무의식 속에 있는 일어난 일은 인간이 의지로 선택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요분 하나님의 품성을 사실상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욥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그 욥의 세 친구는 끝에 가서도 몰라요. 이제 그런 면이 그 욥의 비밀입니다. 아주 그 깊은 비밀이. 그걸 제가 부각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이 성경절 가지고 참 고민한 성경절입니다. 이게요. 참 고민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뭐예요? 한대면 뭐예요? 한대면 내가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왕 내가 다 뭐예요? 딴 거는 다 관심 없고 이제 이 길로 들어섰는데 이거 실패하면 큰일이요 이거. 그렇잖아요. 손에 막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철저히. 근데 철저히 하려 그럴수록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 이 보시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송아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죽어도 저 말 뭐예요? 못하겠더라고. 내 생각에. 난 지금 구원을 받으라 그러는데 아,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내 이름도 지워버리시오. 나는 이거 자신 없어. 남의 형 보니까 자신 있는 것 같은데.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질렸을 텐데 저런 말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악수. 뭐 우리만 하는 악수입니다. 근데 자. 근데 그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 양문이 맞아요. 얼마나 질렸어요.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데 거기다 뭐요? 금송아지 그 좀 만들었는데 이거 용서 안 하면은 내 이름 지어라. 무슨 배짱으로? 에? 예, 저거 안 지울 거를 알아야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틀림없이 용서하신다.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도 용서하신다. 그리고 내 이름도 지울 리가 뭐요? 없다. 그런데 만약 용서 안 한다면은 뭐요? 나도 자신 없다. 나도 구원 받을 수 뭐예요? 없다. 왜? 나도 같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영웅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영웅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모세 같은 영적 영웅이 될 수가 뭐예요? 없겠다. 역시 모세는 나하고 뭐예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더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모세도 그 품성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첫째,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림없이 용서한다. 안 할 리가 뭐예요? 없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 안 한다면은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신세는 마찬가지다. 그런 뜻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막 다 같은 뜻일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용서를 뭐예요? 안 하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구원받아가지고 당신 같은 하나님하고 오래 살 생각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두고 하는 배짱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뭐 하려고 당신 같은 하나님하고 내가 살 거요? 이런 이거 용서 안 하는 하나님 말이야. 한번더 얘기하세요. 한번더 크게.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죠. 예. 예. 모세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진짠가 아닌가 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와, 그거는 내가 몰랐던 건데. 야, 그건 멋지네요. 예. 예. 자, 보세요. 우리 백 회장님은 완전히 깡통이었다고. 아시겠어요? 예.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예. 예, 완전히 초보자요. 그런데, 막, 이 지난 한 뭐예요? 한 6개월 동안, 그렇죠? 한 6개월입니까? 아주 전심 전력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몸과 마음이 막 다 피는 겁니다. 예. 예. 진짜 여기 이제 도착하셨을 때는 이 폐암이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어. 아, 기운이 우수하냐 말 음성도 잘 강하게 안 이제는 음성도 뭐예요? 목소리 힘도 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당신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뭐요? 여기서 안 할 리도 없고 만약 안 하겠다 뭐요? 나 빼시오. 이거는 영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뭐요? 희생하겠나이다. 그거는 뭡니까? 의미야, 의미. 그렇죠. 여기는 모세는 뭘 보고 막 대드는 거요. 인자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요.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 딱 이러고 나오네. 믿음으로 나갑니다. 당신 인자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내 이름 한번 지어보시오. 당신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므로 뭐요? 우리 백성도 지우지 마시오. 박수. 제가 이 깨닫고요. 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는 언제 모세만큼 그렇게 영웅적으로 내 자신을 뭐요?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지금 폼으로 한 말이 아닐 거거든요. 진짜로 한 말일 건지 진심으로 나는 진심이 저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진심은 진심인데 하나님의 인자로움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품성 안에 안에서 하는 말이야. 와 멋지잖아요. 그 이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이런 뜻들이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폭발적 아닙니까? 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유전자가 막, 막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뭐요? 지워버려. 저게 지금 무슨 뜻이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도록 봐야지. 하나님은 저 말을 어울리도록 했는데 우리 식으로 보니까 뭐요? 안 어울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거는 하나님이 딱 어울리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어울립니까? 누구든지 예. 나의 품성을 오해하면 그는 스스로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맞습니다. 박수. 예.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품성을 거부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의미에 거하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 이름을 자기 스스로 뭐요? 뺄 것이라. 그러면서 조금 더 부연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왜 그들을 그들이 선택한다면 왜 그들을 거부하겠느냐. 물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눈에는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 원장님 이제 성경 진짜 취미 붙이시겠네. 예. 예. 볼만 나죠, 그렇죠, 그렇죠. 크, 이래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재밌다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재밌는 거예요, 진짜. 남보다 뭐 성경 지식이 좀 많아져서 재밌다. 그건 별 재미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톡톡 사랑 냄새가 뭐예요? 물씬물씬 날 때 그때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근데 턱 앉아서 턱 펴면 야 이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 한 줄 한 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울 때 신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품성을 배운다.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성경 배우는 겁니다. 이야, 오늘 멋집니다. 와, 역시 이 연세가 역시 겁나네요. 역시 고령자들이 예. 자. 다음 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마여 인도하라. 상황 끝 아닙니까? 상황 끝이요. 물론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뉴 스타트 해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뭐요? 하라. 탁 이런 거네. 박수죠 뭐. 에? 용서 뭐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왈가왈부 할 것이 뭐요? 없어. 선택만 한다면 좋다. 가자. 다시.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봉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요? 봉하리라. 조심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한 이 선택을 뭐요? 계속 유지해 달라. 안 그러면 뭐요? 큰일 난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다. 나는 너희들과 이별하기가 뭐요? 싫다. 이 말입니다. 멋지잖아요.
이거를 막 의미로 읽으면 막 지금은 봐준다 이놈의 새끼들. 근데 날이 오면은 그때는 부끄럽다. 골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읽어버리거든. 이게 우리의 죄적 본능적인 그런 성향이죠.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흔히 하는 말이죠. 다음엔 공부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읽는 게 쉽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고 읽기도 훨씬 쉽죠. 그렇게 읽는 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줘서 순간순간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요. 저는 사실 성경 선생님이 김명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김명호 목사님한테 매일 배운 게 아니라 초기에 딱 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하. 신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풀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보면은 참 단순합니다요. 뭐 누구 학자는 뭐가 말하기를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듣고 배우고 온다 이런 생각을 뭐요?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은 사실은 뭐요? 여러분 큐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뭐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야 돼. 예, 그의 음성을. 예. 그걸 이제 그거에 재미가 붙으면은 뭐 운전하면서도 하는 기고. 예. 산에 가면서도 하는 거고, 그 이제 이거 가지고 큐티 하는 겁니다. 모세는 무슨 몇 장으로 하나? 바울도 이런 말 한번 했거든요. 왜 모든 나의 혈육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뭐야? 나도 기꺼이 내가 대신해서 멸망하고 그들 구원받게 하고 싶다. 그 같은 말입니다. 저도 그거 보고 또 고민했거든요. 와 나는 남양호 이재숙이는 못 받았나 나는 뭐요?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는 그 나를 구원해주는 대상이신 그 구속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굉장히 그 아주 속에는 사랑이 가득한데 위험 있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둘이서 나눈 대화인데 이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런데 모세는 그 말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엄미한 말씀을 하는 건데 모세는 그거를 사랑으로 알아듣는 거죠. 아니.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겠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나 모세야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결단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연출을 하고 내가 연기도 좀 해봐야 돼. 그래 모세야 너는 날 믿어줘서 참 고맙다. 근데 너희 이 백성들이 또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나를 거부하고 악을 선택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때는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럼 모세가지 않게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썼단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것보다 제가 죄가 많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만 대충 그렇게 하자. 오늘 예수 씨가 뭐 조용하노. 왜 이제 이렇게 표현했냐는 그 의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도 작년에 이런 순간이 한 순간 있었어. 그런데 뭐 니도 맞을 수 있어. 네 말도.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맞다고 뭐 주장할 수도 없어. 가장 사랑이 넘치는 쪽으로 이해하면 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너 내 말하면 혼나. 그거는 여기 시기고. 그러니까 이게요. 각자가 살아온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기는 저기 배경, 여기는 또 여기 배경이 있거든. 여기 그 의미로우신 분이 또 있으니까. 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편. 저희가 좀 트레이닝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뭐요? 정령히 악인을 죽이시리다. 그 다음에 같은 시편. 같은 시편 34편 21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죽여? 주께서. 여기는 보면 뭐예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죠. 왜? 악이 뭐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요? 떠나는 버리는 것이 악이니까. 버리면 죽는 거로. 그러니까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분명한데 또 아까 보여드린 시편 139편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정령코 악인을 뭐요? 죽이시리. 이거를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자유를 줬고 그 다음에 뭐요? 그러나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순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품성 사랑 안에서는 모순이 뭐요? 없다는 말이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의인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너무 세게 그래요? 네? 그렇죠. 의인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 사망을 뭐요? 받게 될 것이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의인을 미워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자꾸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버릇을 의미로 읽는 뭐요? 버릇을 고치고
모든 성경절에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넣고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적용시켜서 읽게 됩니다. 품성을 적용시키지 않고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품성을 적용시켜서 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재밌는 건데 출애굽기 10장. 자, 출애굽기 여기 7장, 8장, 9장, 10장 보면은 계속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그래요. 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그래요. 자, 여기도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뭐요? 강팍해 하면 다른 데는 강팍이라 하더라도 저긴 또 왕왕강이라고 또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은 말인데 강팍해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양호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야. 왜 네가 한번 했으니까 어저께 한번 지나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그 뭐요?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한번 본 것 같지 않아? 신약 성경에서. 가두어두시면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게 자,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두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강팍해. 예? 하시면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강팍해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로마서. 자,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요령이죠.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기다가 뭐요? 출애굽기는 여기다 누굴 대입한 겁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을 이 말입니다. 신하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뭐요? 요거를 뭐로 대입하면 돼요? 완강케 하심은 이 말입니다. 맞죠?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요? 긍휼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들에게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의 뭐 표징. 당신의 표징이 뭐요? 사랑이지. 사랑이지. 이래야 이제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32절을 지 마음대로 쓴 것이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오셨던 성령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이 출애굽기를 쓰게 한 꽃 같은 성령이 바울에게 와서 꽃 같은 말을 시대적으로 뭐요? 재편성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그 구시대에서 그렇게 했고 그 내용은 같아요, 같아요. 메시지는 꼭 같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는 그 의미는 이게 이제 참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막 일사불란합니다. 그렇죠? 다 흐트러져 있는 말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일사불란하게 일렬로 탁 서 있는 말이에요. 일맥 뭐예요? 상통하는 그런 책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왜? 한 성령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도 그 내용은 뭐예요?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일맥상통.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더라도 이 원칙대로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구가 이렇게 뉴스타트 유전자 의학과 물리학과 저 동물학과 무엇을 보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창조주의 능력과 품성에 대입해서 일맥상통한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흐트러질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항상 다 무엇이 나온다 이거죠. 메시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뭐예요?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쫙쫙쫙 쌓이면은 와, 이 안에서 치유의 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치유의 힘.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8절 이거는 제가 가끔 우리 뉴스타트 정규 프로그램 때 가끔 한 번씩 하는 얘기입니다. 집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말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피, 피라 그러죠. 피. 피, 피가 생겼어. 밀밭에 피가 생겼어. 벼밭에 피가 생겼대. 아, 이거 고민이야.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대, 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네.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은 뭘 몰라요? 이 주인의 품성을 몰라. 주인의 품성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즉시 뭐예요? 제거해야 돼. 그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뭐예요? 넘친다. 자, 이 피에게 은혜가 더 넘쳐야 됩니다. 왜? 아, 예, 가까워요. 조금 가까워요. 조금 발전시켜. 예? 맞았어. 유전자가 변화돼야 되니까 이제 먼저 피 유전자가 밀 유전자로 뭐요? 변하려 그러면 사랑을 주저될 거 아니요. 왜 그걸 구원하려면 변화시켜야지.
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네. 자. 그러니까 가만 뭐요? 두어라야. 가만 두어라. 가만 안 두면 얘들이 변할 수 있는 뭐요? 기회가 없어. 이제 주인의 품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리 고생을 해요, 안 해요? 미리 고생을 해요. 그러나 이 피에게 뭐예요? 관심을 보이면서 돌아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 그렇죠, 그렇죠. 박수, 그렇죠. 예, 암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뭐요? 갚지 말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원칙 바로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나 모세의 말이나 뭐요, 여기 마태복음 예수의 말이나 뭐요, 일맥상통한다. 이게 다른 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모든 게 뭐요, 사랑의 액기스가 농축돼 있는 거야. 그거를 짜내는 게 성경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 짜내서 그걸 뭐요, 마실 때 이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네, 생명수가 돼요. 네, 네. 아, 멋진 얘기죠. 그렇죠? 아. 그런데요. 예. 여기서 보면 가만두어라 하신 그 의도가 그 다음에 보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의미하는 것이 피를 생각해서 뽑지 말라고. 예. 그런 거 그렇죠. 예. 자. 질문이 괜찮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으니까 피를 변화시키기, 피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닌가입니까? 곡식이 뭐요? 같이 뽑힐까봐 안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주인 하나님은 피를 사랑하지 뭐요? 않고 곡식만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지. 아시겠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읽도록 아차하면 거기에 빠지죠. 그 함정에.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읽느냐 저쪽으로 읽느냐도 나의 뭐요? 선택이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가능하면 다 무엇으로 읽어야 돼? 사랑으로 선택해가지고 읽어야 돼. 인자 쪽으로 읽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동안에 설교를 전부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네.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얻는다. 그게 답이거든요. 29절하고 30절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두고 봅시다. 예. 예. 자, 그러면 29절은 무슨 소리냐? 29절은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한 설명에 반대되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거는 밭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교회로서 하면 저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교회로서. 교회에 보니까 꼴통들이 있어. 그 가라지 꼴통들이 있어. 그거를 야, 저 새끼들은 교회 놔둬서 뭐요? 안 되겠다. 쫓아냅시다. 쫓아내야 됩니다. 저건 뭐 식사 때도 기도도 안 하더라. 이랬어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이 같이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응? 예. 그 시드니 그 얘기 말고 그건 뭐냐면은 가차 없이 어떤 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런 품성을 나타내서 가라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 곡식들도 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돼서 죽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멋있잖아요. 네. 그러거든요. 네. 자, 이게 예. 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뭐요? 자라게 두어라. 이만은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곡식만을 가라지는 원칙적으로 뽑아 버려야 되는데 에 곡식이 아까워서 그놈의 새끼들 나 떠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차. 서로 사랑하며 네. 서로 도우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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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런데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 안에 곡간에 넣어라. 이것도 아주 매정하게 보이죠. 그렇죠. 예, 예. 매정하게 보이죠. 그런데 예. 이게 박사님 잘못하면요. 저기서 예정로 있죠. 거기에 꽉 저기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가라지는 저기 보니까 30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가라 곡식도요. 그때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추수날에 보면은요. 가라지도 놔뒀을 때는 나중에 예 왜냐면요 그때 그 추수꾼이 볼 때 딱 가라지는 가라지로 심어놓고 곡식은 곡식으로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예정론으로 그렇게 오해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전자를 모를 때 이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거의 곡식도 유전자 변주로 변질될 수 있다고요. 가라지도 그렇지. 곡식도 잘 나가다가 그렇죠. 엉뚱한 선택하면은 가는 거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되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가라지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왜 유전자는 하여튼 무엇에 따라 변하니까 뜻에 따라 변하니까 다 해서 그 가라지들이 너희 알곡들에게 뭐요 감동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뭐요 십사옵니다 하면은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까지를 기다리기 위하여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게 다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다. 예. 예. 함께 자라게 두어라. 혹시 아니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쟁이들하고 건강한 봉사자들하고 함께 자라게 해보여. 두 면은 암쟁이가 어떻게 돼요? 암쟁이가 봉사자로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뉴스타트를 거부하면 단에 묶여서 불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뭐요? 말아. 그 단에 묶여서 불사라질 때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거든? 선택과 그 다음 뭐예요? 공의야. 자기들 안 변하겠다는데 뭐. 안 낫겠다는데 어떻게 그랬어? 그런데 졸업식 날은 왔어. 그렇죠. 더 이상 찬스가 없어. 그래서 졸업식 끝나자 그 환자는 병원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가서 졸업식 끝나자마자 방사선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사고를 딱 여기다 맞추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이 원칙에다 어떻게 해요? 적용하면 건강을 여기다 적용하면 뉴스타트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뉴스타트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죠. 이것이 바로 천국은 농부가 뭐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으니 예. 그 농부가 가서 모든 것을 팔아 뭐요?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으니라.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보화가 수두룩합니다. 열심히 갈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열심히 갈아서 이런 부요한 진리의 부요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그것의 부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라고 말했던 에스겔 선지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리는 달콤합니다. 그 달콤함은 생명의 달콤함입니다. 주님, 당신의 그 당신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를 참으로 달콤하게 합니다. 우리의 품성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달콤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달콤해지고 싶습니다. 저희를 이 세미나를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우리 나눔의 시간이 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불러드릴게요. 김수현, 박순약, 오세영, 권성원, 송희경, 양문희 이렇게 여섯 분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1조는